일단은 솔직히 이거 제가 지금 이 퀘스트가 한참 전에 났는데 지우 문자에 답장 이것 좀 깰게요. 지우가 지금 한 24시간째 알람을 울리고 있거든요. 야 잠깐만, 그렇다는 말은 내가 모셔다 드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착하지 않다는 그런 뜻인건가? 묘하게 돌리네? 아닌가? 피해망상인가? 근데 할머니와 대화하는 퀘스트가 있잖아. 할머니와 대화 좀 해보자. 그냥 그리고 조개 주신 거예요? 무슨 갓갓 게임입니까 대체? 하씨 말도 안 돼. 할머니 사랑해요. 저희 할머니는 아니지만 사랑해요. 아 절대 안 버리죠. 저 그런 거 안 버려요. 원래 성격이 무조건 냅둬요. 이거 나중에 반드시 쓴다 그런 마인드로 절대 안 버립니다. 온라인 게임 할 때부터. 도움. 이장과 대화. 대화할 거 진짜 많다 나 지금. 지금 이야기도 한동안 완전 멈춰놨거든요? 그런 것도 할 거 많고. 아... 저는 잡템조차 무조건 남겨놔요. 밴드시 이게 이장 아저씨지. 오 사랑해요 이장님. 이장님 사랑해요. 아 이장님 뿐이에요. 아 갑장님 진짜. 당신 뿐이야. 그저 빛. 그저 빗장. 무슨 씨 하신대요? 사탕수수요? 아니 아줌마 그런거 오기 전에 말씀하시라고요. 다른 퀘스트도 다 듣고 가. 이거 불안해 싸해 지금. 아 오랜만에 이따 감튀 만들어야겠네. 코펠 쓰기는 귀찮을 때, 코펠 쓰기는 아까울 때 맨날 쓰다보니까 감튀 벌써 다 먹어가. 아이고 우리 희수 아버님. 아이고 희수 아버님, 제가 남캔데 이걸 왜 만들어야 될까요? 희수 아버님 저 입지도 못하는데.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너무하시네 진짜. 아 희수 주려고. 아버님 그거 아버님이 직접 만드시는게 훨씬 잘 만드실텐데. 아이구야 아이구야 자기 재료 안 쓰려고. 아 잘 귀찮아서. 너무하시네 참네. 아 저런거 지금 받기도 아깝단 말이지. 인벤더 갖고 이거는 나중에 몰아서 받고 싶고. 세바 세바 요 세바 너는 컨셉이 그 아니지 말 안할게. 세바 세바 요 세바 야수왕이라는 거 이거 뭔데 이거? 너 혹시 이야기니? 아니야. 아니야 야수왕 해줘. 중급 닌자 포스 쩐다. 야 이 또라이야! 나 어제 한 20마리 잡았. 야 엄마 집에 가 집에 가. 동물 지식. 동물 지식이 제일 높아 나는.
내가 버글렸네. 사료를 맨날 미친듯이 만들다 보니까 동물 지식이 와 씨 답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어. 쟤만 곧 10레벨 가능. 쌉 가능. 우리 세탕수수 어디 갔니? 세탕수수 10개부터 꺼내고. 고맙다 그래도 세경씨. 이거 사탕수수 10개를 심어보세요 하면 순간 짜증날 뻔했어. 시원한 반팔 여 션 반팔 션 반팔. 아 나 캔모자도 만들어야 돼. 면포 2개 린넨 3개 일단 꺼내와. 면포 2개 린넨 3개니까 아마 6개 모카 4개 됐어. 전원일기 메인인가 나발인가 이걸 아직도 못 끝냈어. 그래서 커차나가지고 린넨 갖고 오시고 멘포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캔모자 바로 제작하기 전에 시원 반팔 어디 갔나요? 시원한 반팔이 없는데요? 아 2레벨 눌러야 돼요? 없는데요? 저기요? 아이씨! 어어? 잠깐만 혹시 에이 그러지마. 아 여 누름 나오나? 아 여 누르면 나오네. 와 오프 숄더 같은 것도 있어? 와 부럽다. 남캔 옷 그지 같은 것만 주고 남캔은 옷 그지 같은 것만 주고 어? 이 남녀 차별 아닙니까 이게? 아 진짜 시원한 방법 어디 간대 근데 여 있네. 린넨 4개 아마 8개 아마 어디 갔니? 아마 어디 갔니? 어디 갔을까요? 여기 있네요. 8개 마음에 안 들어. 응. 나 우유 몇 개 모아놨지? 딸기모찌 나중에 딱 되면 한 번에 확 만들어보고 싶은데? 150살이 얼마 안 되네? 자, 에마 만들고 여 시험반팔 만들고 8초 뒤에 가속 누르고 갑시다. 무료 가속은 못 참지. 이 시간 동안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. 그게 농부야. 딱딱 정해진 대로 행동해. 가끔은 허투루 써도 좋을 때가 있어. 가끔은 허투루 써도 상관없어. 오케이. 10초 기다려. 기다려. 우리 희수 옷 씨랑 이거랑 같이 갖다 줘. 됐고. 아, 좋아. 그러니까 희수 엄마랑 아빠랑 둘이 동시에 나를 부려먹고 있네? 어쩌다 보니까 퀘스트가 겹쳐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? 여기 세경씨 세경씨부터 봅시다. 세경씨 근데 2, 3인거 약간 불안하네요. 그러고 보니까 저거 뭐지? 그 동물 지식도 6에서 7 갈 때 뭐 하나 더 시키던데 너도 혹시 양파 10개 진작 말을 해주지. 어? 그럼 들고 왔을 거 아니야.
원거리 창고 열기 시스템 캐시로 팔면 살 것 같아 나. 캐시로 팔면 샀다. 아 이걸 안 파네. 이걸 안 팔아. 저기요 아저씨 욕할 거면은 저 없는 데서 하세요. 예? 저 없는 데서 하시라고. 우쭈쭈 해줄 타이밍이잖아 지금은. 겜 동계 좋아. 아 잘못 누르. 업적 깰게 있나? 이건 뭔데? 추음기 나중에 받을게요. 아 지금 받자. 어 친구 떠 있어. 나 이런 거 못 참는 사람이야. 나 빨간 거 못 참아. 저거 아직 덜 된 거지? 양파 10개 앵파 1개. 아 이게 다 돈인데. 세경씨 갖고 왔어요. 아이고 농악자 고맙다. 야 너무너무 고맙다. 야, 또 뭐 걸렸니? 왜 맨날 그러니 니네는. 저거구나. 두번째 세번째 페이지 보고 있을 때 맵이 로딩이 뜨면은 렉 걸리는구나. 노란 거 좀 지워라, 야.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. 아, 노란 거랜다, 빨간 거. 됐어. 나무 엽곡 살펴보기랑 암탉 포획. 근데 나무 엽곡 이거는 지금 메인캐가 제가 되게 밀려있으니까 암탉이고 나발이고 저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무 엽곡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? 근데 아마 왠지 이거 다음 퀘스트가 뭐 예를 들어서 적탁목인가? 그런 거, 아, 정목? 해보세요. 이런 거일 것 같은데? 진작 진행해볼 걸. 근데 기왕 그렇게 할 거면 이거 살펴본 다음에 요셉이한테 다시 갔다가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퀘스트를 줬으면 좋겠다. 개인적으로다가 행글라이드 없는 삶은 이 상상도 할 수 없어. 아이구야 재료 충분히 모아있는데 집에. 야 엄마 어 나 방풍 어디갔냐? 아 이미 입고 있구나. 오케이. 아스파라거스 파인애플 에스파라거스부터 자라있니? 이거 뭐니? 박하잎 필요없어. 알파카라 포획하라고? 야 지금 해. 아가 일로와. 방풍 저 다 캐지 않았나?
피곤하니까 좀 자다 가자. 아스파라거스 10개 다 켰다. 그래도 좀 더 켜가자 가는 길에. 파인애플 저 위로. 이게 뭔데? 알파카. 아, 스파라거스도 캐다 넣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또. 그지? 아까 집 레벨 올릴 때 뭐 필요했더라? 아니, 가공대? 버섯이랑. 모르겠다. 대충 살아.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또 와. 왜냐면 정목 같은 거 분명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. 랜딧이 모자람. 페인애플. 페인애플 이렇게 자라 원래? 신기하네. 페인애플은 저거 절임도 만들어 봐야 되고 분명 또 어딘가에 들어갈 테니까 좀 더 캐놓는 걸로. 심지어 여기 디버프 사라졌네요. 개꿀. 너무 좋죠? 행복하죠? 그거 가지고 가서 요셉이랑 왜 대화해야 되는데 대체 내가. 아니 캐면 캔거지. 그걸 뭘 굳이 대화까지 하시나. 못해먹겠다 야. 비행지점 좀 눌렀다 갑시다. 저 뭐 당나귀야? 박하이비 두 군데나 열려있네. 페인애플 덕해. 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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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해. 좋아. 페인애플 어디갔죠? 병약이요? 자주 아프겠다 이건가. 매매 안되는데. 페인애플 리젠 이렇게 긴가요? 너 뭐야? 아니 파인애플 나오시라고요. 어디 갔어 내 파인애플? 아이 참. 됐다. 리젠 됐다. 이걸로 나중에 파인애플 그 절임인가 만들어보자. 어차피 퀘스트도 생겼겠다. 아니 방풍주 저리 가시라고. 진짜 아무짝에 쓸모 없으시다고. 니가 미쳐버리게 하는구만 진짜. 집에 가. 됐어. 때려쳐. 때려쳐. 집에 갈 거다 인마. 아 요셉이랑 또 대화해야 되는구나. 아이고야 진짜 내가 짠. 왜 이렇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. 응? 힘들어 죽겠다 야. 셉셉이 요셉이. 달빛의 천사님이 달빛 밀림을 알려주시네. 역시 달빛이야. 자기 본분을 잊지 않았구만. 셉셉이네 멍멍이 바둑이. 키스야 니가 좀 와라 인마. 뭘 배웠는데. 아 이거 그래서 오라고? 시간 나면 들르라고? 먹어보라는 의미인가? 지들 할 말 끝나면 무조건 칼같이 가지. 크로켓 가르쳐주네 드디어.
나 지금 인벤 터졌지. 인벤부터 비웁시다. 어! 감 3개! 아이고 무슨 퀘스트로 준거니? 갖고 와. 내놔. 예! 크로켓부터 배우러 갑시다. 키스야 그렇게 내놔. 와 서브캐가 시작돼버렸다. 나는 배우기 하려 그랬는데 메인캐도 바빠죽겠는데 메인캐도 밀려있는데 서브캐가 너무 밀려있다. 이게 나 둘째 날인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채팅창으로 얘기하던 그거구나. 응? 퀘스트가 줄질 않아요. 퀘스트가 계속 늘어나요. 어 버그 걸렸다 방금. 뭐지? 저 원래 이렇게 만드나? 근데 크로켓을 다진 고기인가봐. 아 치대는 거구나 이건. 모양 만들고 알죠? 근데 처음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 봐야죠. 매너 이거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. 그거 첫날에 아 둘째 날인가? 하다가 아 맞아 수동 아니고 자동할 건데 하고 뒤로 가기를 눌렀거든요. 근데 띠용 바로 완성이 됐네? 어? 뭐지? 뭐지? 하고 바로 알았어요 그때. 어? 뒤집어줘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? 이거 뒤집어줘야 될텐데? 아 맛있겠다. 야 근데 케찹 어디갔냐? 케찹 없이 저걸 어떻게 먹어? 야! 케찹 갖고 와 제발. 7,400원 개꿀! 꽁돈! 근데 누구 코에 붙임? 이제부터 8만원 10몇만원씩 들어가는데? 야 퀘스트 좀 그만 줘라. 미치겠다 진짜. 어? 이게? 크로켓을 두 개 만들어보라고? 야 내가 크로켓 두 개 제작이 되나? 지금 재료가 있나? 아마 재료 하나치는 줬을 거야 얘네가. 그렇게 안 줬어? 니네가 사람이야? 버터 우유 4개 들어간다고? 야 너무 비싸다. 자 계산해. 이거 6개 들어가고 저거 8개 들어가고. 어 딸기무침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거 감자 6개 겜자 우유 8개 인벤토리 하나 비워야 되고. 뭘로 비우냐? 체리 새과 린넨
뭐였지? 까먹었어. 양파 두 개. 돼지고기 두 개 사러 가야 돼. 정육점은 여기 안 뜨냐? 할머니! 옆집 가서 고기 좀 떼와요. 할머니! 아, 왜 할머니 참 그, 응? 자꾸 돌아다니셔야 건강하실 텐데. 세바 세바 요 세바. 돼지고기 사러 갈게. 기다려. 너 거기 딱 기다려. 마실 것 좀 갖고 올게요. 달려. 야, 멈춰봐. 한 개야? 한 개지.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두 개 사갈까? 하나만 사가. 뭐야, 열 개야? 너무하네. 야, 10개 제작은 좀 선넘은 좀 심한데? 아이고야. 버터 일단 2개부터 됐고. 야, 그렇게 또 뭐 들어가냐? 메시드 포테이토. 시소콘 합시다, 이건.